2018년에 전기, 2019년에 소방기사를 땄다. 엄밀히 말해, 전기는 산업기사고, 소방은 설비산업기사다. 경력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기사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바로 무제한 선임이 되기 때문이고, 기사는 아침에 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올빼미 형 인간인 나는 아침에 시험 보다가 배 아파가지고 중도 포기한 적도 있고, 지금도 코로나니 백신이니 대통령 선거니 가계업주들 대모 하니만이 하는데 나라가 온통 시끌시끌하다. 집에서 쉬면서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외국 기사나 뉴스를 보면 전 세계 어려운 시국이고 백신 패스를 반대하는 집단도 소수 있다고 한다. 이 나라도 소수의 사람만 반대하는 것 같다. 굳이 말하자면 내 지인들, 즉 인척, 친구 통틀어 한명 감염이고, 백신은 중학생부터 70대 노인들, 우리 아버지, 큰아버지 포함 다 2차까지 백신 맞았고, 3차도 곧 맞으신다네. 본론은 돈이 있으면 굳이 추노집 해가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대한민국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비판 쪽에 가깝다. 시설 관리든 공사든 들어가면 무선 사람이 가장 무섭고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 1위다. 그게 누구냐? 바로 당신네들. 뭐 나도 그렇게 되겠지. 군대처럼 서로 알지도 못한 사람과 함께 일을 해야 되고 처음 본 사람이 지시한 일을 해야 된다. 요즘은 인권이나 서비스 따져대면서 이런 것도 못해주냐고 무리하게 일시키는 아줌마들이 많아서 짜증스럽고 두렵다. 이 아파트 시설 관리나 이런 데 가보면은 아줌마들을 개줌마라고 부른다. 뭐, 물론 꼰대 아저씨, 개저씨들도 있지만 요즘은 개줌마, 개꼰대 아줌마들이 좀 많다. 뭐, 아줌마만 한정돼서 말하기 과한 부분이 있지만 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 이직률 원인은 아까 말한 대로 개줌마들이 진짜 히스테리 부려가지고 무리한 거를 시켜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주택관리사협회만 들어가 봐도 구인란 보면 한 아파트 단지명 검색해 봐도 어떤 곳은 1년에도 몇 번, 한 달에도 몇 번씩 채용고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다. 슬쩍 가보고 분위기 들어오니까 도망 나오는 거지. 그들은 시설관리 일은 해본 적이 없고 애로사항이 뭔지도 모르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내는 관리비로 월급 받는 거니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관리 소장까지 갈구는 것을 보면 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게다가 자살하는 관리 소장도 있다. 여기에 가해자는 개줌마 아니면 개꼰대 아저씨다. 이제 아파트 공학으로 가고 있고, 이 시기에 갑질하는 주민들로 인해 아직도 자살하는 경비원, 욕먹고 맞는 시설 관리형들까지. 이러려고 이들이 자격증 공부해서 딴 것인지, 주택관리사협회뿐 아니라 자격증을 주는 협회, 그리고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개짜증나는 성격 좀.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도 하기 싫은 것이다. 시설관리 업무는 수변 전설비와 소방 설비, 냉난방 등 공공의 업무가 추가되고, 군무와 또 1위가 될 수가 없다. 하지만 지금의 시설 관리 업무는 개인의 민원이다. 게다가 야간에 시설 혼자 근무하는데, 그 혼자 근무하는 곳은 다름 아닌 방제실, 소방 수신기도 있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비워도 된다는데, 화재나 큰일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제 터지면 이미 늦고 만다. 그러면 전쟁도 나지 않는데 군인은 뭐하러 상시 부대에 있나? 인근 집에서 머물다가 가면 되지, 전쟁 나면. 물론 수변 전설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요즘은 설비가 우수해서 정전도 잘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스폰네트 방식이 아니어도 발전기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대형 사고 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심장병, 뇌졸중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그 대머리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야간 근무를 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물론 한전총 문제면 우리가 뭘할 것도 없는 거고, 경비 할아버지가 전화 한 통을 하든 말든, 물론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 경비는 있을 필요도 없다.
적절한 교육을 통해 정말로 경비원이 필요하다면 세대 분리수거하고 안마당 청소하는 경비가 아닌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나라 일자리가 없다고도 하는데 사실 이런 위탁업무 중에서도 미화 청소원 할 일이 경비가 대신하고 치설 관리도 눈 쓸고 비료 주관을도 한지 기계 설비 기술자가 있어야 하는데도 기정 과장, 기정 기사라는 이름 하에 두명 뽑을 거한 명만 뽑아버리니 전문성도 떨어지고 능률도 떨어지고 사고 대처에 미흡한 것이지. 그렇다고 월급 뭐두배 주는 것도 아니잖아. 예, 취업 얘기를 하는데 별의별 얘기가 많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회현상과 원인들에 의해 뭐 전기 기사로서의 삶이 어렵다. 근데 뭐 전기 기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기계 설비 자격증이 기계 설비 협회에서 상주해야 되는 법이 시행이 돼가지고 곧 건축 설비 기사, 소방 기계 분야, 공조냉동의 일자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물론 꼼수를 또 쓰겠지. 나도 또한 건축 설비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나라 아줌마들의 갑질이 적어질 때 다시 취업을 할 것이다. 뭐 10년 뒤나 20년 뒤가 되겠지. 취직 자리, 일자리 창출 그런 얘기 TV에서 많이 떠들어대는데 취직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노동자의 인권이다. 질 좋은 일자리는 대통령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이 시민들이 만드는 것이라고 믿는다. 일자리는 이런 거지 같은 짓안 하고 꼼수 안 쓰고 낙하산 안 박으면 충분히 가능하다.